경북 추첨조작기 개판을 맺은 홈플러스 직원이 추가 기소됐습니다. 숨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개인정보를 판매한 홈플러스는 도덕성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품 행사 추첨 조작으로 수사를 받아온 홈플러스의 직원을 검찰이 추가 기소했습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경품 행사를 조작해 상품을 가로챈 혐의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과장 정모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정 씨가 추첨을 조작해 지인 명의로 외제차와 순금 골드바 등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재판에 또다시 넘겨진 겁니다. 정 씨는 주로 경품 행사의 1등 상품을 노렸습니다. 정 씨는 2011년 8월 경품 행사의 1등 상품 차량인 뉴 SM7을 지인 김모 씨가 당첨되도록 경품 행사 대행 업체인 대표 손모 씨에게 부탁해 경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또 이듬해 경품 행사에서도 지인의 인적 사항을 빌려 BMW 320D와 K7 승용차를 지난해 5월 경품 행사 때도 같은 수법으로 1등 경품인 순금 골드바 1kg과 2등 경품인 아우디 A4 승용차를 빼돌렸습니다. 정 씨가 빼돌린 경품의 액수는 총 2억 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경품 행사 대행업체 손모 대표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명의를 빌려주고 경품을 받아 판매한 뒤 금액을 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정 씨의 지인인 김모 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홈플러스가 최근 5년간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수십만 건을 시중보험회사에 마케팅 용도로 판매한 혐의를 잡고 지난 9월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과 도성환 사장 등을 출국 금지하고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5년간 홈플러스가 최소 수십억 원의 개인정보 판매 이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를 통해 상품을 빼돌리고 고객의 정보를 판매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도덕성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